10-A죠. 맞아요? GX는 EX. 인정? G'F가 정이 될 때. G'F가 정이 될 때. 그죠? 12. F 거치고. G 거쳐서 이거 구해봐야 하는 얘기지? 저기에 G'F가 정의가 된대. 누가 해볼까? 지상 최고의 미녀 해보세요. 남영이. 지상 최고의 미녀 해보세요. 이게 정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리고 이렇게 풀이가 이게 딱 니네만 보잖아. 내가 니네 학교만 보는 거니까 이 풀이는 질문할 때 그러니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. 알겠죠? 인당 한 15번씩은 눌러주길 바래. 팔려서 팔려서 못 올리겠어. 이거 조회수도 신경 쓰지. 아 그럼. 그래서 내가 그 이론 영상 하나만 올려놓잖아. 반별로 안 올리고. 아니 고1 합성하면서 뭐. 그렇지 그렇지. 어? 어. 알겠죠? 어 다음번 조회수 한번 보겠어요. 알겠죠? 자기 전에 잠안와서 막 유튜브 보죠? 그럴 때 항상 영상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반복하시라고. PC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한번 연습 때 지상 최고의 문제를 뭐하냐 얘기 안하고.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. 정이 되려면 이 새끼의 무슨 역이? 지역이. 지역이 이 새끼의 정의 역에 이렇게 포함되어야지만 된다 이거죠? 네. 그러면 이 새끼의 정의역은 1부터 10까지 가능하죠? 네. 이 새끼의 공역도 1부터 10 아니죠? 아니죠? 그럼 아니네. 어. 이 새끼의 정의역도 1부터 10까지만 가능한 거지? 네. 공역은 따로 안 알려줬다는 얘기는 실수 전체라는 얘기예요. 알겠어? 이해하죠? 알겠냐? 이거 뭐지? 방향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디? 시정 아닌데? 이게 맞아. 그럼요. 어, 이 새끼의 치역이 이 새끼 정역에 포함돼야지. 이게 맞죠? 네. 이게 맞지. 여기가 토해낸 값이 1, 2, 3인데 이 새끼가 1이면 3이 1을 못 가잖아. 어. 그러니까 이게 포함돼야지. 인정해? 네. 알겠어? 어. 이해하죠? 그러면 12F 통과하면 9A-10이죠. 인정해야 돼. 그럼 이 새끼가 요 값이 돼야 되는 거지? 이 값들 중에 뭔가가 돼야지? 이해돼? 그래야지만 이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죠. 그리고 거기 A가 상수가 아니라 A는 전수로 바꿔보라 그랬죠, 그때? A는 전수. A가 그냥 상수면 1부터 10까지 다 만들 수 있지? 이해돼요? A가 정수면 봐봐. A가 정수면 요 값이 되게끔 A 뭐 있어? A1 가능하지? 1? A, A1? A1 불가능하네? 9A 플러스 10이네 여기. 9A 플러스 10. A 뭐 가능해? 0 가능하죠? A가 0, 저기 10대지?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면 1대죠? 더 없죠? 그럼 10이 G 지나가면 2X니까 20 돼요? 1이 G 지나가면 얼마 돼요? 2 되네? 그래서 이 둘이 뭐하면 돼? 더하면 22 이렇게 되겠다. 알겠느냐? 자, 25번 보세요. 몇 번? 25번. 25번. 짜란짜란짜란짜란. 저기에 X에 10을 넣었는데? 어, 여기다가 10 넣어야지. 10F 들어간 거니까 여기 10 들어가면 여기다 10 넣어야죠. 그럼 9A 더하기 10이 되지. 이해했어요? 오케이.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에 주상쌤한테 요반 친구들 다 기말 때 1등급 만들어 봅시다 하고 들어왔어? 알겠죠? 아 진짜 해보자. 할 수 있어 없어? 파이팅. 오케이. 두 명 빼고 다 나가. 자 여기가 2고 한 대 부분은 1등급 아니어도 돼. 알겠죠? 거기를 빡세니까 오르자. 네. 어. 자, 그 다음에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돼 있고 1, 1, 2, 3 1, 2, 3,
이렇게 그려져 있죠. 맞아요? 네. 얘가 3이고 1이고 여기가 4야. 얘가 GX, 이게 FX. 맞냐? 맞죠? 자, 그래서 G.F의 X, G.F의 X 이거 어떻게 할래? 이 새끼 최대 구하래잖아. 그려봐도 되겠지? 네. 그려봐도 뭐부터 지나가요? F 지나가고 G 지나가는 최초로 얘 경계보라 그랬지? 0에서 2, 2에서 4 맞아? 예. 얘는 4에서 0, 얘는 0에서 4 인정? 인정. 0에서 2 이렇게 내려오니까 4에서 0. 그럼 4에서 0 이렇게 가지? 근데 얘가 증가할 때 얘는 감소하니까 이 그렇지. 그림을 반대 방향으로 그리는 거지 이렇게. 예. 이해돼 안 돼? 그죠? 그 다음에 얘는 2에서 4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니까 그냥 제 방향으로 같이 그려주면 되겠어? 이렇게? 인정해야 하네요. 그거 그려볼게요 선생님이. 그러면 뭐야 이 그림 그려주면 1일 때죠. 1일 때 이해해? 그 다음에 2일 때 3이죠. 이 그림이지 이 그림 맞아요? 그죠? 그 다음에 2에서 2에서 이 값이고 4에서 이 값이야. 2일 때 3 그죠? 4일 때 1 이 그림이네. 이해돼 안 돼? 그죠? 그러니까 최대는 3 최소 1 기억 맞았지? 이해돼? 네. 그 다음에 0에서 4까지 감소하면서 아니죠 증가하다가 감소하지? 네. 이해되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F.GX 그려보자. 디귿 보니까 뭐라고? F.GX 그럼 얘는 뭐부터 지나가? G 지나가고 F 지나가는데 얘는 끊긴 거 없잖아 그죠? 그럼 0에서 4지 그냥? 0에서 4면 3에서 1로 떨어져? 증가하는데 감소하네. 뒤집어서 그릴 거야. 3에서 1이죠. 3은 어디야? 여기지. 맞아? 1은 여기야. 맞아? 그럼 이렇게 오네. 그럼 이 그림을 뒤집어서 그리는 거지? 맞잖아. 3에서 1이면 3에서 1 이렇게 오잖아. 그러면 이 그림이잖아. 이 그림을 돌려. 똑같이 그래도? 이해돼요? 안 돼요? 이해해? 자 보세요. 요 값이 얼마야 얘들아? 2지. 요 값도 2죠? 이 값 0이네. 맞죠? 그래서 F.G의 X는 이 그림이야 이 그림? 이 그림이라고. 이해돼 안 돼? 몇까지 이해했어요? 어? 이 그림이야. 근데 그거를 디귿번 봐봐. 마이너스 달래지 마이너스. 마이너스 달면 위아래가 바뀌죠? 이렇게 되네? 이해돼 안 돼? 마이너스 달면 함수값이 바뀌죠? 거기다가 뭐를 더하래 이제? 뭐를 더하래? 2를 더하래네. 그럼 2를 더하면 이렇게 되네? 맞아 안 맞아? 그럼 둘이 같아요 달라요? 다르죠? 이게 뭐만 더했어도 3을 더했으면 둘이 같아지겠네? 이해돼 안 돼? 3을 더했으면 둘이 같아지겠지? 이해해? 알겠슈? 알지? 오케이 끄세요.